그 다음에 이제 리가멘트를 보겠습니다. 리가멘트는 먼저 AITFL을 보겠습니다. AITFL은 피블라와 TBR을 연결하는 이렇게 이 방향에 있는 리가멘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방향대로 딱 대면 보입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처음에 이 탈러스의 숄더를 찾습니다. 이 숄더, 아테라 숄더, 탈러스의 그 상태에서 프로시멀로 쭉 올라가면 이 숄더가 없어지면서 얘가 보입니다. 얘가 이렇게 즉 이렇게 이 두께만큼 있는 게 AITFL입니다. AITFL 까만 것처럼 보이는 거 제가 좀 미끄러워서 그러니까 닦고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탈루스의 탈라바디의 라테랄 숄더를 찾은 다음에 프로시멀을 살짝만 옮기면 예, 요게 이제 AITFL입니다. 여기서 요렇게 까맣게 보이는 게 저게 이제 만약에 럽처가 되면 이제 이게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안 보이게 흐리멍텅하게 보이거나 헤마토마가 보이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하시면서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AITFL을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ATFL입니다. ATFL은 정상에서는 피블라 팁에서 저스트 엔테리어 그리고 여기에 탈루스의 바드넥 정션에서 이렇게 연결되죠. 그것도 이 상태에서 그냥 딱 갖다 대면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피블라고요. 이거 탈라 넥바디 정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ATFL 보입니다. 이 두께가 한 이게 한 칸에 2mm니까 한 3mm 정도, 3mm는 좀 안 돼. 여기는 3mm 되겠고 여기는 한 2mm, 2.2mm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롱지티드하게 보는 방법이 있고요. 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90도를 꺾으면 엑시얼 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쭉 탈라 넥바디 정선으로 가면 이게 탈라 넥바디 정선에 대해 붙는 부위고요. 탈러스에 붙는 부위고 아타로 쭉 옮기면 요만큼이죠. 단면이 여기 이제 피블라에 붙는 부위입니다. 예. 그렇죠. 여기 넥바디 정선에 탈라 넥바디 정선 메디알 아타랄로 쭉 와서 이제 피블라 탈루스 피블라 예. 다시 90도로 왔다 갔다 해서 90도로 돌리면 이게 ATFL 이렇게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TFL이 이렇게 이제 정상에서는 이렇게 타이트하죠. 이게 발의 포지션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루즈하게 보이기도 하고 정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 발의 포지션을 잘못하면 오진을 내릴 수가 있어요. 멀쩡한 거를 락시티가 있다고 엘롱게이션 돼 있다고 진단할 수도 있고 엘롱게이션이 있는 거를 그래서 인스테빌리티가 있는 거를 타이트하니까 노멀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FL을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CFL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가 굴곡이 이렇게 심하잖아요. 굴곡이 심하면 얘가 딱 되면 중간에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CFL을 보실 때는 이거 좀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서 딱 되게 해야 돼요. 이렇게 딱 되면 페르미어스 롱구스 브레비스 보이시죠? 이게 CFL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부서서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한 여기도 한 2, 3mm 되네요.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가 피블라인데요. 이게 피블라에서 끊어진 거냐? 아닙니다. CFL이 약간 커브드되면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명해 보이고. 이렇게 커브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흑백으로 아나이소트로피죠. 끊어진 게 아니라 그때는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보시면 예 조금 더 선명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굴곡이 좀 많아서요. 자, CFL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굴곡이 심하지 않은 CFL의 칼카니아 린서선부터 피블라 임피리오까지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이죠? 여기 끊어진 게 아니에요. 끊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보면, 예,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붙는 게 좀 까맣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CFL입니다. CFL은 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일단은 칼카니아 린서선, 잠시만요. 예. 칼카니아 린서선부터 피블라, 페로네우스, 롱고스, 브레비스, 임피리어까지 먼저 이렇게 찾습니다. 이렇게 찾아요. 여기서 이렇게 두께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타이트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방향을 조금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붙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피블라에. 그래서 이런 테크닉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CFL을 칼카니아 린서전부터 페노스 롱고스 브루리스 하방 그리고 피블라에 붙는 데까지 이렇게 해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CFL을 보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PTFL은 이게 여기서 걸려서 저 안을 이렇게 해서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저까지. 근데 PITFL은 볼 수가 있습니다. AITFL은 이렇게 있다고 했죠. PITFL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 딱 대면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예. 여기가 피블라고요. 이렇게 피블라의 후방입니다. 이건 티비아의 포스테라 인피리어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렇게 보이죠. 마치 AITFL처럼 PITFL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쿵 뭐지 여기 보면 쿵쿵쿵 뛰는 거지 이게 예 쿵쿵 뛰는 거 페로니아 라테리입니다. 페로니아 라테리고요. PITFL 스캔을 해가지고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면서 가장 롱지튜드라는 세션을 이렇게 인택트한 거를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AITFL 보는 거랑 PITFL 보는 거랑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포스테리어. 자, 보시면 이제 포스테리어 메디아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킬레스 텐덴 인서전이죠. 아킬레스 텐덴은 여기에는 안 붙습니다. 우리가 해그룬드 지역이죠. 여기에는 안 붙고 여기에 붙는 건데요. 그래서 딱 되면 여기를 센터라고 했을 때 프로브의 센터라고 했을 때 프로브의 센터 여기는 아킬레스 텐던이 붙는 부위가 아닙니다. 아킬레스 텐던은 여기에 붙습니다. 그래서 얘를 살짝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주시면 잠깐 발목 뒤로 살짝 당겨볼까요? 보시면 잘 보세요. 아킬레스 텐던은 여기에는 절대 안 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붙는 겁니다. 여기에.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냐? 이렇게 여기에 이제 레트로 칼카니알 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짝 빼볼까요? 제가 살짝만 눌러볼게요. 살짝만. 그러면 잘 이제 레트로 칼카니알 벌사가 이분은 별로 보이진 않는데 대개 이제 레트로 칼카니알 벌사이티스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까맣게 플루이드 콜렉션이 보이고요. 여기에 통증이 심한 즉 인플라메이션이 심한 분들은 여기서 칼라도플 이렇게 딱 되면 여기에 쿵쿵쿵쿵쿵해서 막 이제 하이퍼 바스큘라리티가 보입니다. 그거는 제가 또 다른 동영상에 이미 올려놓은 게 있어서요.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예, 전형적인 정상 아킬레스 텐던입니다. 자, 아킬레스 텐던을 프로시마로 쭉 올라가겠습니다. 메디알, 라터널, 메디알, 라터널, 메디알, 라터널, 메디알, 라터널 하다 보면 예, 여기 뭐가 보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롱지튜드라이브 봤을 때 예. 이게 뭐냐 이게 솔레우스의 디지털 엔드입니다. 솔레우스 여기서 솔레우스 머슬의 디지털 엔드입니다. 솔레우스가 여기까지 온다는 거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건 플렉살루스 롱고스 머슬입니다. 플렉살루스 롱고스 머슬이고요. 이거를 롱지튜드라이브 사이탈로 볼게요. 왔다 갔다 하면서 돌리겠습니다. 왔다 갔다 돌리면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아킬레스 텐던입니다.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솔레우스 머슬이고요. 여기는 플렉살루스 롱고스고
라테랄로 쭉 보면 예, 라테랄 컴파트먼트 페르니어스 롱구스 브레비스죠. 페르니어스 롱구스 이렇게 페르니어스 브레비스 머슬 페르니어스 브레비스 텐던 다시 포스테리어로 가면 자, 아킬레스 솔레어스 머슬 자, 솔레어스 머슬은 여기서 디지털로 쭉 내려가면 예, 여기서 딱 끊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순수한 아킬레스 텐던이고요. 살짝만 올라가도 솔레어스 머슬이 이렇게 보입니다. 솔레어스 머슬이 아킬레스 텐던 쭉 와서 아킬레스 텐던은 이제 칼카니에서 이렇게 딱 붙죠. 이렇게 그리고 뒤에서 볼게. 자, 지금 포스테리어 입장에서 보시면요. 자, 살짝 자, 제가 살짝 뜹니다. 베인 보이시죠? 베인. 여기 뭐 이렇게 이상한 거 보이시죠? 예, 이렇게 보이시죠? 이것도 보이시고요. 그러면서 쭉 내려오면 보이는 거, 요거. 이게 이제 슈랄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너브 파이버 일부고요. 이제 프로시마 쭉 가다 보면 이제 아킬레스의 라테랄 마진. 여기가 라테랄 마진으로 딱 나오는 이 부위가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킬레스 텐전의 인서션에 한 8에서 9c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로시멀로 계속 쭉 올라가면 슈랄러브. 그것도 슈랄러브네, 슈랄러브. 그러니까 브랜치가 프로시멀 아직 안 붙은 거죠. 이제 이게 메인 슈랄러브고, 메인 슈랄러브, 레서 사페너스 메인 내려오면서 슈랄러브하고 레서 사페너스 메인이 만나죠. 만나면서 쭉 오다가 아킬레스 텐던에 라탈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아까도 이제 라타를 볼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슈랄러브 이렇게 슈랄러브하고 이제 베인하고 같이 이렇게 쭉 아래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